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토비 리차지 팔운동 루틴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전체를 타겟팅해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2두와 3두를 함께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완성도 높은 팔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구간 반복을 사용해주는 것이 좋은데 2두를 예로 들면 덤벨을 사용하여 하위 구간에 집중해주는 덤벨 크롤 그리고 케이블을 사용하여 상위 구간에 집중해주는 케이블 크롤이 있습니다. 총 3개의 2두 운동 종목과 2개의 3두 운동 종목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시티 바이셉 크롤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벤치는 45도 각도로 설정해준다고 하는데요. 덤벨을 사용하게 되면 상위 구간에서의 부하가 적기 때문에 벤치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하위 구간에서 더 집중도 높게 이두의 자극을 가져가 준다고 합니다.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좀 더 집중도 있는 마이너 머스 커넥션을 위해서 수축과 이완에 최대한 집중해주며 교대로 진행해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케이블을 사용한 스파이럴 크롤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과는 정반대로 상위 구간에서 이두 피크의 완성을 목표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덤벨을 사용할 때보다 집중도 높은 컨트롤과 함께 충분한 타임 언더 텐션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벤치 기대서 진행하게 되면 코어와 등을 비롯한 신체 안정화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들을 사용해 주기 때문에 이두의 고립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지바를 사용한 리버스 크롤과 일반적인 이지바 크롤을 슈퍼세트로 묶어서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리버스 크롤의 경우 상완근의 발달을 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팔의 두께감 완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슈퍼세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완근이 상대적으로 이두보다 더 빠르게 지치기 때문에 이두의 최대 볼륨을 가져가기 위해서 슈퍼세트를 자주 사용해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덤벨을 사용한 시리 오버 하이 익스텐션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최대 가동 범위를 가져가면서 수축 시 최대로 3두를 쥐어 짜준다고 합니다. 원암을 사용하는 것보다 양손을 사용하는 것이 신체 안정화에 더 유리하고 더욱 중량감 있는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암보다는 양손을 사용하여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진행해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종목은 행잉 딥스라고 합니다. 전체 가동 범위를 사용하기보다는 상위 구간만 부분 반복을 가져감으로써 가슴의 개입을 최소화해주고 최대한 3두만 사용해준다고 합니다. 보시면 엘보를 끝까지 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절의 건강을 위해서 95%까지만 락아웃 진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선수들의 운동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핏미디어 채널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뜨끈하세요.